여기는 도쿄 이바라현에 있는 그랜드 BGM 이시오카 골프클럽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테드 대표가 지인들과 다녀온 3박 4일 54홀 골프여행입니다. 골프장 3곳 모두 그랜드 PGM만 부킹해서 다녀온 여행으로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 더 골프클럽 류가사키, PGM 소세이 골프클럽 이렇게 3곳의 골프장에서 54홀 라운드를 한 영상입니다. 3곳 골프장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도쿄 골프여행은 나리타 공항 인근 골프여행과 치바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골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의 골프형으로 꼽는 코스는 이바라키현과 토치기현의 그랜드 피젠 골프장과 타이에요 골프클럽 코스입니다. 도쿄 골프여행은 가성비보다는 정말 일본에서 최상급 골프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골프에 진심이신 분들이시라면 여기는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바라키현과 토치기현에 있는 그랜드 PGM과 타이에요 골프클럽은 모두 가봤는데요. 어느 곳 하나 흠잡을 구장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회원제 코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골프장들입니다. 하지만 그린피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니 안 갈 이유가 없죠.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은 골프의 제왕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코스로 완공까지 10년이 걸릴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고 완공 후 내가 아는 일본 골프장 중 최고라고 잭 니클라우스가 평가했을 만큼 매력적인 골프장입니다. 오늘의 선수 1번은 울트라라이프 테드 대표님. 2번 선수는 우리나라 3대 여행사 중 가장 잘나가는 최 대표님. 3번 선수는 강남에서 오신 구 대표님. 네, 강남에서 오셨습니다. 아, 저분. 4번 선수는 캠핑의 고수 오. 최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최 대표님. 빠르네요. 빠르네요. 오, 역시 날카로워요. 요즘 일본 골프행 다니시는 분들이 야. 많이 늘어나다 보니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 큐슈를 정복하신 분들이 다음으로 찾는 코스가 들어오겠다. 바로 도쿄 그랜드 PGM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 잘 쳤다. 와, 좋습니다. 여기 골프장 너무 멋지죠? 페이드 좋아. 바로 이런 코스가 제가 너무 샷. 좋아하는 그랜드 PGM 골프장의 정석입니다. 샷.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은 18호 코스로 와. 최대 고저차가 4m에 야, 불과할 만큼 완만한 평지 코스에 연못 벙커 샤. 등 해저드가 아기자기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샤. 자연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코스 좋다. 레이아웃으로 와, 플레이어가 14개의 골프클럽을 모두 사용해야 할 만큼 높은 전략성을 좋다. 요구하는 골프장입니다. 오, 나이스! 버디 찬스! PGM 이시오카 골프클럽은 수많은 남자 샤.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었던 챔피언 코스인데요. 2023년에는 DP 월드투어를 개최했던 코스로 이바라키현이 자랑하는 명문 골프장입니다. 넘어갔다. 그죠? 하는 거 시키셨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박 스테이크. 요 소스 이렇게 넣어서 드시죠. 찍어. 아이고, 오늘 다양하게 시켰네. 우리 교식 형님은 이게 뭡니까 교식 형님? 그것도 중국 뭐 생냐? 중냉면. 아 좋습니다. 이거 뭡니까? 돼지구이 생강구이요. 저는 소바 역시 저 좋아하는 소바를 시켰습니다. 굿샷. 이바라키현은 일본 수도권 북동부에 자리한 일본의 대표적인 골프 관광지로 도쿄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쿄 수도권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입니다. 왼쪽. 이바라키현에만 약 114개의 골프장이 있고 챔피언 코스에 빛나는 명문 코스부터 프라이빗 리조트 코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많아서 골프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어우 할 말이 없다야. 할 말이 없다야. 와. 사실 이바라키현이나 토치기현은 관광지가 별로 없어서 온리 골프에만 집중하는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굿샷.
이바라키현은 나리타 공항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한국 골퍼들이 방문하기에도 좋은 지역입니다. 야, 이거 뭐 횟집 제대로 왔네요. 횟집 제대로 왔어. 네? 저녁 먹고 또 먹어요 우리. 아유 진짜 먹는 거는 뭐. 어저께 우리 왔. 그런데 이 집이 특이한 게 이게 한국 손님으로 오신 분이 도와주셨는데 일본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초코치장 처음 보여요. 초코치장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골프장은 그랜드 PGM 더 골프클럽 류가사키입니다. 명장 가토 슌스케가 설계한 챔피언 코스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보이는 코스 뷰가 너무 멋지네요. 락커 가는 길인데요. 천정도 높고 동상도 있고 무슨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그랜드 PGM 골프장 프로샵들이 그렇듯이 류가사키 골프클럽 프로샵도 화려합니다. 다양한 제품과 골프용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골프 스튜디오도 있네요. 골프 스튜디오 내부 모습입니다. 류가사키 골프클럽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압권이고 쭉쭉 뻗은 울창한 나무로 홀이 분리된 평지코스로 딱 봐도 그랜드 PGM 골프장입니다. 어우 굿샷입니다. 네. 골프코스는 평지지만 결코 쉽지 않고 전후반 코스 매니지먼트가 완전히 다른 야. 다이나믹한 골프코스가 특징인 좋습니다. 골프장입니다. 넘어갔어요. 네. 땡겼다. 저것도 벌타다. 테드 대표가 류가사키는 딱 두 홀만 영상을 찍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촬영한 영상으로 골프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좋아! 야, 옛날 샷 나온다! 확실히 겨울 골프장 풍경과 여름 골프장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굿샷! 역시 그랜드 PGM 골프장 그냥 그랜드 PGM 골프장이 아닌 것처럼 와도 보면 그랜드 PGM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놨네요. 홀 정말 멋집니다. 뭐 레이아웃은 이 나무들 갖고 놓은 거하고 아주 아, 뭐 기가 막힙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 점심 식사는 2층에 있는 식당 게스트 식당에서 제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메뉴입니다. 똑같네 메뉴가. 네. 제가 또 갔네. 아마 카레 소스는 카레 자체는 다른 맛일 수도 있어요. 그냥. 스테이크 훌륭하네요. 네. 크, 이 서빙하는 거 봐요. 호텔식으로. 마지막 골프장은 나리타 공항에서 가까운 그랜드 PGM 소세이 골프클럽입니다. 굿샷. 여기는 27홀 골프장입니다. 굿샷. 지난 겨울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엄청난 굿샷. 인기를 누렸던 골프장입니다. 괜찮을 것 같으니 벙커전 안전 맛있는 점 벙커전 녹음이 푸르른 여름의 자. 소세이 골프클럽은 또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세이 골프클럽은 27홀 코스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구름 코스입니다. 매 홀 천혜의 자연지형을 살린 레이아웃으로 소나무, 삼나무 등 수목에 둘러싸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골프장이에요. 소세이 골프클럽은 나리타 공항 인근에 있다 보니 이륙하는 비행기 좋아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정말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단점이에요.
3박 4일 동안 도쿄 그랜드 PGN 골프장에서만 라운드했던 골프여행은 동반자들도 모두 최고로 꼽을 만큼 좋은 골프장에서 재밌게 라운드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소세이 역시 좋은 골프장이네요. 오늘 좀 보조근을 써가지고 거리가 짧았는데 그래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역시 페어웨이도 눌러놨어요. 아 참 관리 잘합니다. 도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의 그랜드 피젠 골프 여행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강추합니다. 아 좋네요. 네. 항상 소세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홀. 또 오세요 샷 기대합니다. 약간 오른쪽인데 괜찮습니다. 좋아요. 들어. 오. 좋습니다. 약간 페이드인데. 아, 오늘 3박 4일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네. 항상 여행은 참 좋은데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번에 이글 두 개 하시고 아유 불맛 대단하십니다. 네. 아 오늘 라베 치신 라베 아니래 또 어제 라베 라면 라베 라면입니까 라베 라면 네.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네네. 예 제가 김대표님 덕분에 네네 너무 즐겁게 네. 갑자기 이런 분위기지. 인터뷰 분위기. 아 찍었어?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하시죠. 아, 드실래요, 그냥? 즐거웠고요. 3박 4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먹는 분들 제가 처음 봅니다. 정말 끊임없이 드시는군요. 오늘 함께입니다. 단무지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씩 드시고 방금 공항 들어왔거든요. 배고파, 배고파. 이야 진짜 먹는 거는 압도적인 분들입니다.